안녕하세요.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. 오늘도 제가 포도밭에 나와 있습니다. 최근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얻으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. 세계에 이렇게 고소득을 올린 농작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.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샤인을 심으시고 농업인이 아닌 분들도 또 샤인머스켓을 재배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렇게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급증이 될 것 같고 또 불량 샤인으로 가격이 하락될까봐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. 일부 농가에서는 샤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껍질째 먹고 또 씨가 없는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들 계십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품종은 블랙 사파이어입니다. 제가 와 있는 이 농장은 노지 비가림 재배이고요. 샤인을 주로 심었고 블랙 사파이어는 일명 가지포도죠. 시험 삼아서 한 12 정도를 심은 그런 농장입니다. 블랙 사파이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과일 유전 회사인 IFG의 과일 유전학자 데이비드 케인 박사가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. 네. 그리고 2013년 4월 16일 날 이제 등록해서 IFG6로 출시된 그런 품종이고요. 품종 등록 후 6년이 이제 지난 2019년 4월 16일에 신규성이 이제 없어져서 국내법으로 생판 신고가 된 그런 품종입니다.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로열티 없이 재배는 가능은 하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사파이어, 스윗 사파이어, 블랙 사파이어, 가지포도, 문드롭, IFG6 등 6개의 명칭이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요 재배가 지금 겨울을 잘 못 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서 재배가 어렵지만 이 재배가 이제 성공을 하더라도 이제 금방 얘기했던 6개의 명칭으로는 판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. 블랙 사파이어는 동해로 인한 근두 암종병의 발생이 이제 심해서 몸에 고사율이 이제 높다고 합니다. 또 단초 전정에서 착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. 이 농장은 일단은 이제 샤인머스켓과 같이 단초 전정을 하였고요. 지금은 상태가 곰팡이가 너무 많이 폈고 지금 조금은 지금 안 좋아요. 왜냐하면은 가지를 전정을 하시면서 바로 그 가지를 삽목하시려고 3월 말에 이제 전정을 하다 보니까 수액이 너무 나와가지고 곰팡이가 지금 엄청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약은 이제 살포를 해 놓았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전정은 너무 추운 겨울은 또 피하셔야 되고요. 늦어도 우리 포도나무 수액 이동기 전까지 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심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지난 겨울은 우리가 많이 포근했는데요. 블랙 사파이어의 이제 그 블랙 사파이어가 지금 동해에 약해서 노지 비가림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는 동해 여부를 지금 판단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앞으로 동해 여부나 그리고 착가 모습 등 생장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요게 지금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이 지금 블랙 사파이어 모습이거든요. 수세는 샤인머스켓보다 조금 더 작년에 보니까 자람새가 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잎색도 샤인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가능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영상들을 한번 담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쌤이었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